저는 여기는 일산 마두탑 센터고요. 저는 일산 마두탑 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6년째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동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무척이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한세달 전쯤인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탑사나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시스템 가이드북의 후원 후속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지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올해 방년 55세고요. 네, 저는 물리치료과를 나와서 물리치료사를 13년 하다가 주부 생활 4년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 세일즈 설계사 일을 10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에 애터미 정보를 저희 여기 이제 지금은 총장님이신데요. 강영일 그때 팀장님이셨습니다. 강영일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아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를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애터미에 저도 꿈이 있어서 애터미를 직업을 선택을 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애터미 시스템 가이드북 성공의 8단계 가장 중요한 꿈, 목표, 결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꿈이 있으시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시고 애터미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각자의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의 꿈이라는 목표가 있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 밤에 이 7시 반 불금의 저녁에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함께 뵈니까 무척이나 떨립니다. 네, 손이 떨려서. 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첫 장. 꿈, 목표, 결의,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네, 저의 꿈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예, 버킷리스트를 제가 예전에 작성한 적이 있는데, 저는 쿠바, 여러분 쿠바 아시나요? 쿠바? 네, 쿠바에 가서 멋진 오픈카, 여기 색깔 너무 이쁘죠? 차들이 그죠? 멋진 오픈카를 타고, 우리 한국은 주부가 끝나시를 입고 다니면은 미친 X 소리를 듣겠죠. 네. 그런데요, 쿠바는 제가 TV에서 보니까 정말 뚱뚱한 여자도 정말 이렇게 등판이 다 드러난 이런 끝나시를 입고 길거리를 가다가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고. 예, 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합니다. 막춤 좋아하는데요. 예, 이렇게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냥 재밌게 하고자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작으면 우리 애터미 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작으면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한대요. 근데 꿈이 크면은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왜 과거로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애터미에서 큰 꿈을 이루어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꼭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나의 담금질을 하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쭉 돌아다 보니까 저도 이제 6년째 애터미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 2년 차, 3년 차쯤에 너무 이제 될 듯하는데 안 되고 될 듯하니까 안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김동희, 너 물리치료사로 돌아갈 거야? 갇혀 있는 생활은 너무 싫어. 그럼 보험 세일즈를 다시 해볼래?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 너 목표가 뭐였는데? 그러면 나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될것 같아. 저는 저의 이제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출을 먼저 생각하고 수입처를 찾아라라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느 날 갑자기 지출에 맞춰서 수입처를 생각을 해보니까 한 1,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저의 수입 지출에 해야 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오는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꿈을 애터미에서 나의 최종적인 목표,
부모님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세팅하고 다시 일어나서 꿈을 향해서 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애터미 성공의 8단계가 쭉 있고 우측에는 세븐코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저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좌측에 물론 성공의 8단계도 우리가 행동해야 될 지침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좀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세븐코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에 꿈 목표 설정 결의 결단 2번이 있는데 결단에서 보시면은 제품 애용과 미팅 참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결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단하면은 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이런 좀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더 여러분들이 행동 지침서에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품 애용 미팅 참석이다. 결단은 그두 가지만 잘하면 이건 결단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 목표 결의 결단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대요. 간절함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꿈. 네, 꿈은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핵심이다. 예, 간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꿈이 아니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간절함이 아니어도 저는 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간절하면은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시간이 어떤 분은 보통 아시는 분들은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핵심이긴 한데 이 간절함이 있으면은 조금 더 내가 성공, 애터미의 최종 목표가 임페리얼이죠. 직급으로 따지자면은 그 임페리얼인 목표를 조금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수해야 될 것도 있대요. 대가 지불이라고 합니다. 대가 지불은 이런 겁니다. 제가 6년 전에 애터미를 시작하려고 할때 사실은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저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 세일즈를 할때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터미 한 8개월 정도를 해보니까 애터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 주는 그 15점이라는 점수에 따라서 주는 6만 원에서 7만 원 돈이 있죠. 그게 한세 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보험회사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와, 이거 고민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가 지불을 한건 뭐냐면은 저의 노후 연금 있죠. 예, 제가 보험회사를 한 10년간 다니면서 저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부었는데 그 연금을 과감하게 확 깼습니다. 예, 확 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썼던 것 같아요. 왜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가끔씩 술도 한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일이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 그리고 보험회사 또 친한 언니들 모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모임을 하나 둘 제가 좀 정리를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리도 하고 또 그런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20만 원이라는 애터미 수입에 제가 대가지불을 하고 이랬던 6년 전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49살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때쯤에 이제 49다 지나갔고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요이땅 했을 때 내가 한 55세까지면 월 1000만 원벌수 있겠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한 5년? 네, 만 5년을 딱 세팅을 하고 월 1000만 원 애터미에서 말하는 리더스 클럽 생각을 딱 하고 한번 시작해 봤던 것 같아요. 시작해 봤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반 정도는 온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터미에서의 수입은 이거잖아요. 5년 예를 들어서 5년 500만 원을 버는데 5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버는 데는 10년이 걸릴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500만 원을 버는데 5년이 걸렸지만, 1,000만 원을 벌 때는 6년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 5년 반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논리가.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터미를 이제 3년 이상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인 기간의 설정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과 설정을 함으로써 행동과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각화를 시켜놔라. 이거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 꿈이 뭐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였지? 되고 싶은 거 뭐였지? 내가 타고 싶은 차가 뭐였지? 내가 집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이런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계속 쓰잖아요. 그죠? 그거를 시각화를 시켜놓으면은 훨씬 더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반복해서 읽고 되새겨라. 이렇게 해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우리 시스템 가이드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꿈을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는, 여러분 이차 혹시, 아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영국제 벤틀리라는 차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벤틀리. 이 벤틀리가 영국 수제차인데, 너무 예뻐요. 저는 일단은 돈보다는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래서 이 벤틀리라는 차를 참 타고 싶습니다. 제가 애터미 초창기 때부터 이 벤틀리라는 차를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뭐 마이바흐처럼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벤틀리, 그리고 갖고 싶은 차는 벤틀리고, 그리고 여행은 이렇게 진짜, 여행은 뭐내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비행기를 내손 안에 이렇게 잡아봤고, 저는 무릎이 허용하는 한 자이브라는 춤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네, 자이브나 왈츠 이런 거 있잖아요. 삼박자 리듬. 네, 근데 자이브는 굉장히 왈츠보다는 액셔너블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액셔너블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댄스를 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좀 수영장이 있는, 제가 또 이렇게 헤엄치는 걸좀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해서 물을 좋아하는 건지, 물을 좋아해서 술을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이 있는, 이렇게 풀장이 있는 이런 집도 제가 살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저는 전원주택인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시각화해서 이런 것들을 화장실 벽면, 현관 앞, 뭐 이런 데다가 딱딱 복사를 쫙 해서 그냥 온 집안에 냉장고 앞, 주부들이니까 뭐 냉장고도 좋겠죠.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간 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딱 붙여놓고 꿈을 시각화하면은 훨씬 목표에 도달하고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붙여서 항상 지니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예요. 내가 현재 쓰는 돈, 요게 시스템 가이드북 책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쓰는 돈은 얼마고, 미래에 쓰고 싶은 돈은 얼마고, 최종적으로 나의 쓰고 싶은 얼마고,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쭉 썼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1,450만 원 나오죠. 저는 이1,450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 애터미에서 벌어야 되는 저의 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벌어야겠죠. 물론 애터미에서 뭐 임페리얼까지 가면은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겠죠.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뭐 나누는 3까지. 저는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는 나누는 3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조금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누는 3까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은 조금 나누고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어느 분께서, 뭐, 션이라는 그분은 1,004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애터미는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간절한 나의 핵심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4가지 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계획과 실행을 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달리고,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각화, 기록화를 꼭 시키고, 그거를 반복해서 되읽으며
되새겨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버킷리스트 또 한번 우리 인생 시나리오 책 있죠?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쿠바 여행이 이 버킷리스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본인들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시나리오 책자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속에 요 버킷리스트 나의 꿈 목표를 행동으로 할수 있는 에이코아까지 들어있잖아요. 정말 이 인생 시나리오 책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결의결단입니다. 꿈이 목표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꿈만 꾸면 조금 아까 이렇게 뭐 시각화도 시키고 막 해요. 그런데 행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행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게 바로 결의결단입니다. 결의결단이 어떤 건가라고 봤더니만 여러분, 결단이라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죠? 뭘 끊어버린대요, 완전히. 네, 끊어버린다. 그리고 결의보다도 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어쨌든 간에 결단을 하셔야 된다. 예. 어떤 분이 우리 그 성공자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집에 가서, 나 애터미 하기로 했어! 이러면은, 이 남편이 미쳤나? 예. 와이프, 어디 가서 뭐 얘기 듣고 온 거야? 너 거기 한 번만 더 가면 다리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한대요? 네. 다리를 딱 내놓는다. 이런 것들이 결단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의 마음에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갈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대가지불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반드시 결단을 하시고 결의를 하셔야 된다. 예, 주도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애터미를 시작한다고 집에 가서 알렸을 거 아닙니까? 네, 남편한테 제가 일요일마다 야금야금 집에 있던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집에서 열심히 주부 생활을 하던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주부 생활을 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업과 세미나 일요일 날 있다 보니까 일요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싫어하는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나 다단계 애터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라고 하면 여러분 두 부르겠죠. 알았어, 안 할게.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당신이 정말 괜찮은 일인지 아닌지 당신이 와서 보고 판단을 해주면은 내가 하든가 말든가 할게 이런 부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당신이 뭐라 그러든 난 무조건 할 거야 이런 거 있겠죠. 주도적인 자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와서 봐 보고 나를 말리지는 마.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하든 말든 당신이 이런 얘기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 이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당신이 와서 보고 나를 말리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이거 할 건데 당신이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못 도와줘. 이러면은 알았어! 이러고는 큰소리 빵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주도적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분이 안티를 했어, 반대를 했어. 그러면은 그 반대 그래? 그런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야. 너가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어. 이런 게 주도적인 자세 아닐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냐면은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다단계는 보험도 굉장히 안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험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단계는 조금 더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닥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힘듦이 버거움이 생기다 보면은 자꾸 이제 예스보다는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속으로 자꾸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인드. 이왕이면은, 아니야. 할수 있어. 될수 있을 거야. 된다고 생각하자.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애터미를 한다? 이거는 절대,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반드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러야지 멤버십이 만들어지면서 수입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시간을 안 내고 애터미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내가 부업가라면 부업가, 전업가라면 전업가, 그 각각의 그 시간에 맞게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시간을 빼서 애터미 시간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하셔서 대가지불을 이렇게 시간을 빼서 하시는 그런 대가지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에이코와 실천이 있습니다. 네. 인생 시대로 책자 속에도 에이코어 실천이 있는데 책 읽기, 성공자의 강의 듣기, 그리고 오늘 같이 시스템이라 그러죠. 미팅 참석. 각각 우리 사장님들께서 스폰서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각각의 미팅 세미나 이런 시스템이 있죠. 100% 참석이에요. 100%. 네. 물론 이제 뭐 부업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참석을 하시겠지만, 예, 가능하면은 정말 100%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제품 애용 또한, 최소한 100% 제품을 애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거 쇼도 플랜입니다. 제가, 이 쇼도 플랜을 제가 세일즈를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세일즈에 저의 이 습관이 배다 보니까 애터미는 분명히 세일즈는 아닙니다. 처음에 세일즈처럼 시작은 하지만 최종적인 거는 세일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10년 동안 세일즈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세일즈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세일즈가 아니라 뭐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더라고요. 비전을 제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나랑 사업합시다. 나랑 비즈니스 합시다. 나랑 동업합시다.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네, 월 천대기 조금 가는데,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쇼도 플랜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드시,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안 만나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소비자를 만나야 되지만, 쇼도 플랜을 누구에게 합니까? 그죠? 예, 소비자에게 하죠. 애터미는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휴먼, 네, 사람, 네, 인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전달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 했던 일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씩 옆집 언니, 옆집 형제 아니면은 뒷집 언니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죠. 네, 그런 건안 되고요. 반드시 코드인이 되어 있는 애터미 사업에 코드인 되어 계시는 나의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든 나의 이제 형제 스폰서 파트너들과 매일매일 전화도 하면서 실내 쌓기도 같이 밥 먹었어? 뭐 그냥 전화했어?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것들이 실내 쌓기죠. 뭐 애터미 물론 비즈니스로 만난 우리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는 맞지만 그래도 혼자 일만 할 수는 일일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애터미는 휴먼이잖아요.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도 힐링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어디 뭐 저기 강화도 바람 쐬러 갈까?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갑시다. 이런 거. 예. 단풍이 좋던데 놀러 갑시다. 한번. 이런 것들도 사업의 하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실내 쌓기도 같이 에이코어를 실천을 하면서 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표 설정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목표 설정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목표 설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써보는데 그중에
핵심 목표 중에 우선을 먼저 해야 될지.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의 명단을 쓰고. 근데 그 일주일에 그 나의 스케줄 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먼저겠죠. 그리고 여기 스마트하게라고 쓰는 게 뭐냐면은, 목표는 스마트하게 써야 된다고 해요. 그 스마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 구체적으로. 예. 뭐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행하기 말고 가족과 여행하기. 친구와 여행하기, 누구와 여행해, 누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게. 네. 그냥, 1년 안에 5kg 감량, 이렇게 좀 숫자를 넣어서 아니면은 하루에 3명 만나기, 하루에 최소한 1명은 내가 쇼더플랜 하기, 1명으로는 안 되겠지만, 요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측정 가능하게 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스마트 중에 MM이에요. M, 매니지먼트. 미주얼먼트인가요? 미주얼먼트 같아요. 네. 그리고 행동 지향적으로 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예. 내가 먼저 인사하고, 뭐, 내가 감사 일기도 써보고, 긍정말도, 어떤 긍정말도 있는지,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먼저 다가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게 행동 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액셔너블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너무 뜬금없는 구름 잡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10% 정도는 100%는 이거는 무조건 가능해.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한 30%에서 최대 50%까지 약간 조정을 해 상향 조정을 해서 해라. 100% 불가능한 거를 너무 막 하고자 하면은 어렵잖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현실적인 걸로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 반드시 중요하다. 예,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이런 거 있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역산출을 해서 쪼개서, 아, 오늘 뭐 아침에 운동해야 된다, 뭐 1시간 운동한다, 근데 1시간 못한다, 그러면은 20분씩 3번을 쪼개서, 1시간 채웠어! 목표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큰 목표도 달성하게 된다라고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목표를 세우실 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스마트하게 그리고 작게 쪼개서 세우는 이렇게 세우다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조금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써서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목표를 쓰셔서 결의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골인 지점, 목표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는 그날이 빨리 오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 밤에 감사드리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